안녕하세요.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는쟁이에요. 오늘은 오버워치 닌텐도 스위치 버전 나왔다고 해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때까지 PC 버전 그리고 다른 콘솔 버전들이 있었는데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아직 안 나왔었죠. 근데 오늘 이제 출시되면서 할로윈 이벤트까지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닌텐도 스위치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팅은 다 해놨고요. 게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게 좀 렉이 있어요. 이게 돼요. 보이죠? 컨트롤러. 닌텐도 스위치에는 자이로 센서라는 게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컨트롤도 가능해요. 이거를 끌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걸 끄면 그냥 솔직히 뭐 플스나 액박 같은 그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. 근데 이게 프레임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네요. 60프레임 고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체감은 한 30프레임 느낌이에요. 근데 그래픽은 이게 닌텐도 스위치 버전이라고 해서 막 그래픽이 엄청나게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 같진 않아요. PC 버전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해상도가 조금 낮은 느낌?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보기에 좀 멀미가 나실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좀 유의하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나도 멀미 날 것 같다. 어우. 컨트롤이 그냥 콘 패드 버전하고 똑같아요. 그냥 플스나 액박하고 그냥 컨트롤이 똑같고 뭐 이거 자이로 센서 되는 것만 더 추가되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단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빠대로 가봅시다. 지원가랑 돌격큐가 좀 빠르니까 돌격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큐 잡혔다. 게임 발견 떴는데 안 들어가죠? 뭐야, 들어가줬어. 엄청 느리네. 아, 진짜 옛날 컴퓨터로 오버워치 하는 느낌이다. 와, 프레임 진짜. 와, 프레임 너무 낮다. 240프레임 보다가 60프레임도 안 나오는 화면 보니까 터 나올 것 같아요. 아니, 너무 어려워요. 자이로 센서 쓰니까 진짜 엄청 어려워요. 게임이 하드코어 모드야. 뭐야. 자이로 센서 끌게요. 아니, 너무 어렵다. 딴 거 바꿀래. 윈서 너무 구려. 받아라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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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죽는다? 죽어! 어, 뭐야, 왜 안 죽었어? 얘? 아니, 모이라 왜 원터킬 안 나? 막치 나가신다! 죽어! 죽으라고! 죽어! 죽으라고! 죽어! 죽으라고! 화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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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루시오 보냈고? 오케이, 그래 뺐고. 아, 잠깐만, 해킹. 화염광 다 맞췄고. 그래? 아니, 해킹 진짜 저 손보라. 죽어. 죽으라고. 야, 파츠 내 거다. 이거 파츠 내 거다. 죽어. 파츠 내 거다. 에헴. 아! 일단 지금 두 판 해본 소감은 프레임이 너무 안 나와요.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60프레임은 아니에요. 30프레임 같아요. 60프레임 느낌이 아니야 이거. 해상도 자체가 일단은 1080이 아닌 것 같아요. 1080보다 낮은 것 같아. 이 정크레. 여기 걸리겠지? 어, 저게 안 죽는다고? 야, 죽여.
죽이라고. 죽여. 겐지 이 자식아 죽어. 오? 겐지가 안 죽. 오? 개 잘 썼어. 저거 잠깐 봐. 아! 개피야! 개피야! 오케이. 아이 자유로이 센서가 좋네. VR이랑 이 모니터 연동해두고. 어 뭐야 채플? 하이라이트 캐릭터 로딩이 안 돼가지고 안 보여. 좋아요. 나 주세요. 아 힐러한테 주는 습관 아주 좋아요. 벌써부터 정신이 됐어. 그래픽은 나쁘지 않습니다. 스위치치고는 꽤나 나쁘지 않아요. 뭐 PC버전을 꽤 잘 이식시킨 느낌인데 프레임이 너무 낮아요. 너무 최적화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이게 자이러로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는 반응을 모니터 화면이 보여주는 게 프레임이 낮다 보니까 약간 뚝뚝 끊겨서 따라가는 느낌이라서 더 멀미가 심해요. 그러니까 자이러를 안 쓰면 이걸로 움직였을 때는 그나마 좀 덜하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닌텐도 스위치의 핵심은 아무래도 자이러다 보니까 끄고 쓸 수가 없어요. 끄고 할 수는 있지만 끄고 쓰면 솔직히 플스를 하지 뭐하러 이걸 하겠습니까? 그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자유로를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프레임을 좀 높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 거치형 동모드에서는 근데 프레임이 이런데 그냥 일반 모드로 했을 때는 프레임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. 오히려 해상도가 낮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래픽을 다운그레이드 시키기에는 그래픽이 지금도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최적화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면 4세대 스위치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. 아예 성능을 높인 그냥 휴대하면서 오버워치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합니다. 일단 이 자이로 스위치를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. 아, 이거 진짜 좋긴 해요. 만일에 손에 들고 하는 거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서 360도로 돌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마치 VR 하듯이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미니 VR 슈팅 게임 하는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괜찮네요. 서버는 연동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플스4나 액박 쪽 서버랑 인원수가 이 정도인데 통합이 됐을 리가 없겠죠? 그러면 오늘 오버워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